대가야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신라 입장에서 대가야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제 그리고 신라 양쪽과 모두 척을 지게 된 가야 꼴통이었습니다. 가야의 문제를 해결해주긴커녕 여기저기 사고만 치고 다닌 거죠. 하늘마저 이 대가야를 버린 것만 같습니다. 어느 나라도 아라가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보이자 금관가야가 532년에 신라에 스스로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이후 신라로부터 벼슬 한 자리씩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친일 매국노와 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들은 부의 공명을 노리는 서러버의 검은 대적이 되었고 가야 백성들은 신라의 변방에서 차별받는 망국의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548년 하늘이 가야를 버리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고구려가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죠. 이 과정에서 백제가 고구려군 몇몇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 중 포로 몇 명이 가야와 왜의 지시를 받아 백제를 공격했다고 실토한 겁니다. 진짜로 가야와 왜가 당시 암살단을 보낸 건지 또는 고구려의 병력을 지원한 건지 아니면 백제가 가야를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얘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백제는 이전보다 더욱더 가야와 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 계속 구한말과 비교를 하고 있지만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이 났을 때 그러자나도 악랄했던 일본이 고종황제를 물러나라고 집요하게 협박을 하죠. 을사늑약을 어기고 자신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온갖 트집을 다 잡으면서 괴롭히니까 결국 고종황제는 황위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지금 보시는 가야와 왜, 이들이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압박에 못 이겨 왜가 먼저 발을 뺍니다. 왜는 가야에 남아있던 자국 인사들을 본국으로 전부 소환하고요. 자신들이 이 가야와 손절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백제에서 성 쌓는 일에 인부들을 보내 협조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야는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이후 가야는 백제의 준 식민지 상태가 돼 백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와 병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지속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있은 지 6년 뒤인 554년 당시 동맹, 즉 낮에 동맹을 맺었던 이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제 백제는 신라와도 칼을 겨누게 됐습니다. 가야군은 이 관산성 전투에도 강제 동원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관산성 전투하면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배신한 나쁜 놈, 그리고 백제와 성왕은 그저 신라에게 당한 착하고 불쌍한 나라 정도로만 인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제는 자신보다 약한 가야에 대해 온갖 착취를 자행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백제와 성왕 별로 좋게 보이진 않죠. 아무튼 백제에게 시달리던 가야에게 있어 관산성 전투, 그리고 여기서 벌어진 이 백제의 패배는 가야가 재기할 수 있는, 즉 백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우리도 일제가 2차 대전에서 패망하니까 8.15 광복을 맞았잖아요.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성왕이 전사하면서 백제의 국제적인 위신은 다시 크게 추락하고 맙니다. 이후 백제는 이전과 같은 전성기를 다시는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약소국인 가야가 상대하기에 백제는 아직까지 버거운 나라였죠. 백제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 누군가 후원자가 필요했고 눈치 빠른 신라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도 8.15 광복을 맞을 때 소련과 미국이 들어와서 마치 자신들이 우리를 구해주는, 뭐 꼭 그러지 않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두 나라가 들어왔었죠. 자, 백제 입장에서는 가야가 이제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 신라로 붙을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때 백제를 다스리고 있던 위덕왕은 이에 대해 신라 그리고 가야를 동시에 압박하고자 일종의 군사적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미 군사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으니 관산성 때처럼 대놓고 신라를 팰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백제는 신라의 국경지대로 침공합니다. 이때는 관산성 전투 때처럼 전면전이 아니라 그저 약탈 정도로 하고 올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라의 진흥왕이 생각외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백제는 관산성 전투에 이어 신라에게 또 한 번 얻어
이때 무려 1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했죠.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명맥을 지속할 수 없었던 아라가야가 신라에 항복하면서 이제 561년 아라가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북쪽의 대가야 그리고 주변의 소국들 뿐입니다. 남쪽은 이미 신라한테 모두 먹혔습니다. 대가야는 이미 백제한테 그동안 당할 만큼 당해 백제에겐 진절머리가 나 있었죠. 그런데 이때 신라가 대가야에 접근해 대가야 이때야 백제 친구 우리가 도와줄게 유혹은 달콤하고 위험하다 하면서 악마의 유혹을 해옵니다. 이미 그동안 신라가 저질러온 수많은 야비한 짓으로 봤을 때 신라가 순수한 의도로 가야를 도와줄 리 없다는 것을 모르는 가야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충분히 신라의 의도를 알고 경계할 만도 했지만 이미 힘은 다 떨어지고 그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가야는 그만 신라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꿰매 빠져 백제로 눈을 돌린 사이 뒤통수에 대가 신라는 이렇게 순식간에 대가야를 침공해버렸습니다. 믿었던 신라의 공격에 대가야와 소국들은 우왕좌왕하며 아무 반격도 하지 못했고 562년 대가야는 그렇게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당시 대가야와 소국들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때 대가야와 소국들 사이에 백제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커서 원수 같은 백제보단 차라리 덜 나쁜 신라한테 먹히는 게 낫겠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고 그래서 쉽게 신라에 항복했을 거란 추측이었죠. 금관가야만큼은 아니었지만 대가야 역시 어차피 자신들이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신라에 적당히 나라를 바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항복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금관가야 왕족들이 신라에 항복한 뒤에 벼슬 받고 그랬듯이 대가야 왕족들 역시 신라에 항복을 하면 적절히 뭐 벼슬이나 자귀 이런 거 받고 편안하게 살겠지. 실제로 신라는 대가야 왕족들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 역시 그렇게 항복을 했고 또 이 대가야 왕족들 역시 신라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복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귀족들이야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나라 잃은 가야 백성들이 이후 신라에서 온갖 차별에 무시를 받고 살았을 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삼국시대의 한 주인공으로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가야 연맹은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연맹왕국 형태에서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국제사회에서 외교로 줄다리기를 했지만 결국 강대국에 이용만 당하고 끝내는 외면당한 마지막엔 착취와 배신을 당하면서 마무리된 모습이 구한말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을 보는 것 같아 많이 씁쓸합니다. 가야의 멸망에 대해 먼저 신라 입장에서 기록한 삼국사기는 금관가야의 멸망에 대해선 알아서 신라에 나라를 바쳤다. 그리고 대가야 멸망에 대해선 가야가 배반해 반란을 일으켜 이를 정벌했다라며 가야를 바보 같은 나라 내지는 몹쓸 나라로 적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야의 입장을 조금 대변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는 금관가야의 멸망에 대해 구형왕이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했는데 군사가 적어 항복했다며 가야의 자주성을 조금 기록해줬고요. 가야는 오랫동안 백제와 신라에 흔들렸던 만큼 멸망이 예견돼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가야 12곡을 주제로 가야금 연주곡을 만들었던 우륵도 이미 대가야가 멸망하기 전부터 신라로 망명해 있었습니다. 이 망명했던 시기를 계산해보면 12곡을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 신라로 가버린 건데요. 우륵 같은 대표 음악가가 망명할 정도였다면 이미 우륵과 비슷한 레벨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란 추측을 하게 되고 가야의 멸망은 예견돼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가야 출신들은 신라로 와서 이후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본 우륵도 그랬고 금관가야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둘째 왕자 김무력은 신라에 와서 벼슬을 받고 이후 진흥왕 대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며 진흥왕을 보필해 매우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김서현 다시 손자 김유신 대에 가서 수많은 전공을 세우며 통일신라의 1등 공신 집안이 되죠. 하지만 가야 출신이라는 이 꼬리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유신 대에 수많은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은 김유신의 손자 대 이후로 다시 신라 귀족들의 차별을 받아 육두품 이상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야의 건국 그리고 발전과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가 지탱하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하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국제사회란 것이 얼마나 냉정한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머지않아 백제와 고구려도 이와 같은 치욕의 역사를 곧 맞게 되죠. 하지만 한반도에 가야란 나라가 500년간 없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삼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가야의 역사와 이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다음 시간부터는 오랫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신라의 역사로 갑니다. 그동안 가야의 역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신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조중심 꿀국사, 저는 꿀이었습니다.